반가 7회, 7회 동형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보셨는데 점수 어떻게 잘 나오셨나요? 점수가 좀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부러 조금 어렵게 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신다면 고득점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자격 취소한 경우 7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일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딱한번더 나오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32번의 기출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 도지사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서 요약지 문제풀이 책에 전부 반영이 안돼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계속 한 문제씩 출제를 했었습니다. 틀린 건 정답 5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시군구에 다시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리죠. 종전에 받던 금액에서. 예, 그래서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10년을 장사했든 20년을 장사했든 나갈 때는 반드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버리면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근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보호 안 해주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나갈 때는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35번. 정답은 2번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죠.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1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예,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 분양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데,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영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라고 했죠?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1번은 맞습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 건물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공장재단, 4번의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가식의 수목, 동산이라서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바이암자, 돌석자, 흙토자, 모래사자, 이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거래 당사자의 경우는 별도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동 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공동 인증서도 있어야 되죠. 사업자 법령이나 특수목적용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고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은 회원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하나여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동주민센터에 확증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따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포상금,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28번에 있는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답 4번이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하지만, 해제가 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기억을 했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악이면 무효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물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죠. 이건 지금 제3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건 등기 명의신탁도 아니고 계약 명의신탁, 위임명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명법상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기출문제 그대로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소위 이게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시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7회 동형모의고사인데 앞으로 3번 더 시험 보기 전에 3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10번을 한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그래서 10번이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다 접해볼 겁니다. 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